G조 경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H조 팀들과 이제 16강에서 맞붙기 때문에 H조 팀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면 오른쪽 진영에 자리 잡고 있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포르투갈입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의 성공으로 시작되는 전반전. 자, 과연 독일 월드컵 이후에 계속해서 첫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는 독일이 오늘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어떤 경기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자, 오늘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네, 지금 독일이 이제 시간대별로 봤을 때 네. 초반에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진 못합니다. 실점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그만큼 네. 초반에 좀 집중력이 강한 팀입니다. 네. 그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좀 실점이 있고요. 득점 분포를 봤을 때는 대부분 75분 이후에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호날두와 나니의 빠른 발을 많이 믿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호날두가 재빨리 코엔트랑에게. 아, 호날두의 오늘 몸 움직임이 일단 첫 터치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또 그동안 몸관리를 또 잘했기 때문에요. 지금 몸 상태는 이제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경기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호날두입니다. 네. 자, 페베데스가 패스를 했는데요. 페베데스는 사실 외부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게 이제 수비를 좀 강조할 때 페베데스를 많이 투입시키는데 오늘 나온 걸 보면 역시 이 호날두에 대한 그런 견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독일의 페베데스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요. 네. 밀착 막고 1대1 마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날두를 잘 마크하라고 경기 선발 추천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라미 앞쪽으로 패스해준 공이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깊이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헤딩에 대한 제공권. 자, 마리오 괴체인데요. 자, 네. 돌파가 됩니다. 안쪽으로. 자, 정면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발. 약했습니다. 살짝 찍어차는 상황이 됐는데 알메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이제 클린스만이 감독이었고 레브가 코치였는데 중거리슛 때려봅니다. 자, 월드컵 첫 번째 슈팅이 나옵니다. 호날두. 호날두의 첫 번째 슈팅은 크로스바를 빗나가는 높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일의 미드필드가 강하기 때문에요. 오늘 벨로즈와 메이렐레스를 이제 중앙에 두면서 네. 자, 볼 뺏었습니다. 벨로즈입니다. 벨로즈 볼 뺏어서 측면으로 호날두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자, 두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호날두. 호날두의 전면 특허가 나올 뻔했죠. 치고 들어가면서 바로 때리는 메시하고 좀 다른 점은요. 호날두 선수는 직선으로 치고 하다 슈팅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메시 선수 같은 건 니은자 슈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 박스를 가로지르면서 가다가 꺾는 슈팅이 메시는 많이 나오고. 중골슛. 네, 지금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파트리우스 골키퍼가 잘못 걷어내면서요. 네. 헤드라인 슈팅을 허용했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헤드라. 이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네, 우선 골키퍼는 걷어낼 때 네. 항상 땅볼이 아니고 공중볼로 멀리 걷어내야 되는데요. 지금은 실수를 하면서 바로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네요. 호날두가 물론 잘하긴 합니다만은 도움이 되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선수들이 있어야 또 호날두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호날두를 또 받쳐주는 선수 네.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패스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몸싸움. 자,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아, 페널티킥. 손으로 잡았습니다. 페널티킥. 지금 페레이라 선수가 대체 선수를 지금 잡아당겼거든요. 네. 자, 페레이라에게 경고가 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개체 선수가 잘 돌아섰는데 네. 페레 선수가 약간 위치를 잘못 잡으면서 지금 약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자, 첫 골이 페널티킥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자, 갑니다. 토마스 밀러.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 독일입니다. 네, 가볍게 밀러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인사이드로 정확히 밀어넣었죠. 네. 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데이터 가운데 독일이 유럽 지역 예선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박스 안쪽에서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우선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요. 박스 안에서 이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죠. 네. 테크니션이 좋은 오늘 밀러 또 외질. 크로스 괴체 이런 선수들의 짧은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은 그 볼을 뺏기보다는요. 서가지고 상대를 최대한 사이드로 측면으로 볼을 보내는
그런 수비 전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오늘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특징은 확실하게 없지만은 골고루 다 갖춰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팀의 장점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돌파합니다. 나니 슛! 다 흘러갔습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떠서 흘러가는 공입니다. 자, 나니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오른쪽에 페레라 선수가 공간을 침투하면서 수비를 좀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앞에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반대쪽 예,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잘 때렸습니다만은 크로스바를 살짝 비껴가는 방향도 굉장히 좋았고요. 터치라인 부근에서 자, 좁은 공간 볼 뺏어내고 오른쪽 있는 오른쪽 비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킥스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네, 외진 선수 잡고 땅볼로 슛! 아, 빗나갔습니다. 괴치의 슈팅이 빗나갑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페레라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지금 볼이 굴절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장면입니다. 잘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페레라 선수가 괴치 선수에게 이제 파울을 범하면서 파울킥을 줬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페레라 선수가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비스 못 맞고 코너킥.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선수는 지금 지역방으로 쓰고 있죠. 네, 자, 크로스의 코너킥 반대쪽 올라갑니다. 헤딩! 골!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훈멜스! 마츠 훈멜스의 두 번째 골 2대5로 앞서가는 독일입니다. 아, 세트피스 독일 강하네요. 네, 지금은 코너킥이 정말 문전 앞으로 잘 올라왔고요. 훈멜스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으로서 아주 높은 제공권에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네. 알베스와 페페 선수가 맞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기립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포르투갈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가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이 지역방을 섰거든요.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신장이 좋기 때문에요. 1대1 맨투맨으로 서야 되거든요. 네. 아, 헤딩을 달려들어오면서 머리로 쏴봤는데 차이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뒤에서 점프하는 선수가 훨씬 낫군요. 스탠딩 점프보다는 런닝 점프가 더 높이 뛸 수 있거든요. 네. 조금씩 달려가면서 훈멜스의 헤딩슛 좁혀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벨로즈 그러나 수비수 못 막고 흘러났다. 안쪽으로 짧게 주고 왼발 빗나갑니다. 옵사이드가 아닌 모양이에요. 계속 진행이 됐는데 코엔트랑 네, 지금은 업사이드가 아닌 상황이었는데 업사이드인지 알고 지금 다들 멈춰섰거든요. 네. 자, 지금 코엔트랑 선수가 바로 슈팅을 해도 됐었고요. 안쪽에 있는 지금 네, 호날두 선수에게 연결을 했어도 되는데요. 네. 아, 업사이드는 아니었네요. 네. 자, 지금 호날두도 정지가 됐고 선수들이 전부 시선을 뺏겼는데 업사이드 아니었습니다. 자, 휘슬을 불 때까지 선수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럼요. 자, 자기들이 선수들이 사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심판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몸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페페와 훈멜스를 불러드리는데요. 네, 한국 팀도 경기를 치를 때 굉장히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끝까지 휩쓸을 때가 뛰어야 되고요.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높았습니다. 에데르. 자, 에데르 선수, 훈멜스 선수가 골 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약간 공 자체가 떴습니다. 조금 더 본인 몸보다 뒤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케디라 선수가 같이 또 떠줬기 때문에 에데르 선수가 헤딩을 마음 놓고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 2006년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 브라질 대회에서 심판들이 약간의 오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페페와 토마스 밀러가 언쟁이 있습니다. 퇴장입니다. 퇴장입니다. 페페 퇴장입니다. 자, 지금 테테 선수에게 퇴장을 줬습니다. 뭔가 이 입에서 안 좋은 언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넘어질 때 네. 밀러 선수 얼굴을 좀 가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팔꿈치로. 자 볼까요?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팔로 지금 밀러 선수 얼굴을 쳤거든요. 자,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퇴장을 줄 수 있는 머리로 가서 넘어져 있는 선수를 가서 헤딩을 했네요. 네. 야, 헤딩은 공해야지 왜 상대편 머리에다 합니까? 자, 1차적으로 팔로 쳤고 또 2차적으로 또 가서 또 머리로 밀러 선수를 살짝 과격을 했거든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크로스가 올립니다. 높이 갑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괴체. 자, 이 세르비아의 마지치 주심이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펼쳤는데요. 네, 여기서 1차적으로 팔로 가격을 했고요. 네. 자,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기다 머리를 박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페페 선수가 왜 넘어지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저기다 네. 받았죠. 아, 네, 여기서 건드렸네요. 우선 그럼 보고 있었어요. 네. 2006년 독일 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첫 경기에서 네 골을 나란히 넣었었거든요. 4대2, 4대0의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 포르투갈과의 대결에서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골을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요. 상대가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자, 열병이 쌓아놓은 포르투갈 역시 나오죠. 또 외질입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자, 반대쪽에 3명의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돌아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연결 땅볼로 깔아줍니다. 슛! 골키퍼에게. 수비가 좋았습니다. 괴체 슈팅을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괴체 선수의 슈팅도 좋았는데요. 지금 뒤에 들어온 선수를 봤으면 가랭이 사람을 흘려줬다면 뒤에 있는 선수가 완벽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네. 뒤에 들어온 선수를 보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이 한 골을 성공시키게 된다면 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안쪽 깊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원투 패스, 또 볼을 받기 위한 3자의 움직임들, 독일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앞설 수 있는 게 이제 저렇게 계속해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호날두가 왼쪽으로 오른쪽까지 많이 왔습니다. 자, 중간 카트 볼 뺏었습니다. 나오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보세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안쪽으로 패스 좋질 못했습니다. 밀러의 패스가 좋질 못했습니다. 외진 선수가 지금 중반에서 스트라이커로 지금 포지션에 나왔지만은 외진 선수가 그 공간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비워놓습니다. 그때 좀 괴체 선수 밀러 선수가 그 공간을 찾아먹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기적으로 세 명의 스트라이커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대 축구가 투톱에서 쓰리톱으로 많이 바뀐 것은 공격적으로 한 명을 더 뒀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회에도 남아공 월드컵보다도 골이 두 배 이상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네. 네, 공격 축구로 많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 대회는 공격적인 성향의 팀들이 이번 대회 성적도 좋아요. 네. 자, 왼쪽으로 좀 벌려서 나갔는데요.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자, 외질이 따라갑니다. 볼 살려냈습니다. 다시 뒤쪽을 바라보고. 자, 급하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면서 침착하게 지금 패스 연결을 하면서요. 네. 자, 보아탱이 훈멜스에게. 자, 선수들이 이제 넓게 포진을 하는데요. 크로스 오른쪽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외질이 꺾어줍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올라오죠? 올라갑니다. 반대쪽 깊숙하게 헤딩 떨궈주고. 자, 뒤쪽에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자, 잡고 슛! 들어갔습니다. 괴체입니다. 자, 밀러 선수죠. 밀러 선수군요. 네. 밀러의 득점입니다. 밀러의 세 번째 골. 3대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포르투갈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반전 추가 시간에 다시 한 골을 뽑아내고 있는 토마스 밀러. 오늘 내부 감독의 전술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외주 선수는 스트라이커는 원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놓은 걸 보면 확실히 좋은 감독입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가 정확하진 않았는데요. 네. 수비수가 걷어내질 못했어요. 네, 걷어내는 볼이 또 밀러 선수 발과 부딪히면서 그 발 앞에 또 밀러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잘못 걷어냈고요. 그러면서 밀러 선수가 또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네. 야, 여기서 보면 저렇게 쫑이 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났다고요? 쫑이 났다고요. 쫑이 난 게 뭡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볼이 떨어질 때 쫑이 자기한테 떨어지면 굉장히 땡큐거든요. 네. 네. 표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이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마 이런 용어를 많이 아실 텐데 네. 그동안 이제 해설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방송에도 네. 써도 되는 말이죠? 네. 네, 나쁜 말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코너킥 헤딩. 자, 만회골이 필요한
포르투갈입니다. 이제 공격수들은 저렇게 쪽나서 자기한테 볼이 떨어지면 완전 땡큐거든요. 네. 바로 슈팅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킹을 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로킹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다 알겠죠? 브로킹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니가 올립니다. 코너킥 헤딩. 자, 이 만회골이 빨리 나와야 되는 포르투갈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르투갈 진영 좌중간입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아주 균형 있게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는 독일. 다 뒤쪽 연결. 반대쪽 봅니다. 짝볼로 주고 자 반대쪽으로 다시 꺾어줍니다. 측면 업사이드입니다. 자 라미 패스가 들어갈 때 업사이드 반칙. 페베데스의 오버래핑 과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지난 유로 2012에서도 독일이 포르투갈을 이겼고 이 전체적인 성적에서도 포르투갈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뭐 이 역대 전적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엔트랑 자, 두 명이 싸고 있는데요. 반대쪽 헤딩 터치아웃 됐습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지금 3대5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후반전 초반에 지금 빨리 한 득점을 올려야 되고 야만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일 겁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못 따라가는데요. 자, 숫자가 한 명이 더 적은 포르투갈. 아무래도 한 명의 숫자가 적게 된다면은 굉장히 팀 전체적으로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나머지 한 명 부분을 골고루 다 나눠서 체력적으로 더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기회 아니면은 독일은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공격에서의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요. 자, 수비에 치중하다가 또 빠른 역습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외질. 외질, 자, 이어받는 패스가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터치아웃. 외질 선수가 지금 미드필드 지역, 또 사이드 지역, 모든 공간에서 지금 활동량이 많고요.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날두 볼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치르고 나가는 과정, 반칙 아니고요. 전면 땅볼로 깔아줍니다. 안쪽에 찬스. 들어갔죠. 아그나 얼굴 맞았습니다. 헤딩으로 크로스만 넘겼습니다. 아 외질이 첫 번째 골을 놓치네요. 자 외질에게 들어가는 이 패스 정말 수비 사이로 날카롭게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여기서 네. 람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놓쳤고요. 이 외질의 슈팅 왼발 골키퍼가 선방을 해냅니다. 자 여기서 외질 선수 차는 것도 좋았지만은. 한번 끝까지 제치는 것도 참 필요했었는데요. 마지막에 토마스 밀러의 헤딩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자, 포르투갈 고전하고 있습니다. 코엔트랑 나니가 왼쪽에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호날두 정면 돌파. 선수가 많이 에어싸고 있는데 코엔트랑 겹칩니다.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나니와 코엔트라이 겹치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니하고 호날두하고 위치가 이제 좀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나니 선수가 아니고 코엔트라이 선수가 앞을 보면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잡아서 슈팅까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니 선수가 좀 방해를 한 겁니다. 자 포르투갈 에데르가 뒤쪽으로 줍니다. 메이렐리스 나니의 돌파. 나니 자 호날두가 볼 잡는 순간 반칙입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좋은 프리킥 위치. 이 지점은 호날두의 특징인 루에전 프리킥이 정확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장소죠. 자 여기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보아탱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포르투갈. 자 이제 좋은 구경할 거리가 생겼어요. 네, 이 무회전 킥은 처음으로 개발한 그런 호날두 선수입니다. 네, 저도 선수 시절 따라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 월드컵에서 첫 번째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호날두 월드컵 통산 두 골 기록하고 있는 호날두. 거리는 조금 더 멀어 보이는데요. 자, 호날두가 프리킥을 잘 잡이 들어갑니다. 호날두 슛!
벽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호날두 슛도 대단하지만 독일의 벽도 굉장히 높네요. 네. 포르투갈이 오늘 경기 초반부터 알메이다 선수의 부상으로 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자, 호날두 중거리 슛. 벽 맞고 흘러나옵니다. 자,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던 중거리 슛이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월드컵에서의 첫 경기는 정말 어느 팀이라도 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뚫렸습니다. 네. 왼쪽이 뚫렸습니다. 안쪽까지 나니 슛! 수비수 벽 맞고 다시 나니가 볼 잡았습니다. 자, 등지고 서서 흘러나옵니다. 자, 조금 중거리 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포르투갈 공격수들의 슈팅이 번번이 수비수 몸에 걸리고 있습니다. 나니까지 연결되는 공격도 좋았는데요. 지금 독일 수비수들이 슈팅을 때리지 못하게끔 방향을 잘 막고 미리 서 있습니다. 네. 자, 뒷발에 살짝 걸리면서 코너킥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포르투갈에서는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공격수가 다섯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킥, 헤딩. 자, 외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안쪽. 자, 공격 대응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치고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그렇죠. 선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해서 개체 잡고 접고 슛 높았습니다. 수비수 발 맞고 코너킥. 네, 독일 순간적으로 나오는 속공 플레이가 정말 빨랐고요. 네. 자, 밀러 선수의 패스, 또 골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선수들, 또 반대쪽에 골을 넣기 위한 들어가는 또 괴체. 자,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골만 들어갔으면 정말 완벽한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마리오 괴체 월드컵에서의 첫 번째 골을 일단 놓쳤습니다. 자, 반대쪽에 전환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반대쪽 공간으로 갑니다. 자, 왼쪽에 괴체 좁혀 들어가는데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연결. 자, 라미 기회를 봅니다. 남 선수는 슈팅을 많이 하기보다는 네, 연결을 많이 하는데요. 라미에게 네. 그러나 골키퍼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포르투갈 공격. 자, 측면에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요. 네, 무티뉴가 오른쪽으로 연결. 자, 조금 깊었습니다. 볼 살려내는 에데르. 스위스 못 맞고 굴절되면서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후반 지금 시간대를 보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좀 더 포르투갈 선수 기운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날두 선수가 지금 거의 이제 한 10분 동안 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 심판 또 맞았습니다. 자, 나니의 공격. 나니 슛! 골키퍼 버티 다시 한번 에데르. 건드렸는데. 아, 페널티킥 저번이 안 되는군요. 자, 지금 아쉬워하는 호날두. 네, 호날두가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해보는데요. 네. 자, 느린 화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주심은 페널티킥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칙이 아니라는 사인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니 선수의 슈팅 이후에 골키퍼가 번창한 곳에 에데르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갈 때요. 네. 살짝 파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포르투갈 선수는 집중해야죠.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는 파울 같은데요. 네, 걸렸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그렇죠. 공을 에데르가 잡았거든요. 네, 잡은 다음에 지금 페베데스 선수가 건드렸는데 네. 지금 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좌측면에서 프리킥 헤딩. 자, 외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디펜스들이 잘 밀고 나오고 있죠. 네. 라인 조절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월드컵 첫 경기를 굉장히 잘 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포르투갈은 월드컵 첫 경기 조금 저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역시 0-3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포르투갈은 첫 경기를 이제 코트디부아르와 치렀었고 그때 이제 0-0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7-0으로 이기면서 1승 2무로 골득실에서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16강에 올랐던 포르투갈인데요.
독일 축구의 이런 패싱 축구가 또 파워 축구하고 겹쳐져서 정말 강한 팀으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네. 아마 이번 대회 또 독일이 무서운 성적을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력만 봐서도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그 제로톱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전술에서 성공을 시켰다는 레브 감독 대단한 전략을 구사했네요. 네. 자 지금 이제 경기 운영 면에서 봤을 때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라미 왼쪽으로 좋습니다. 걸렸어요. 밀러 걸렸어요. 다시 슛. 아 라미 슛 못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자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걸렸어요.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슈얼레. 오른쪽에서 슈얼레 반대쪽 크로스. 슛 골입니다. 네, 자 이렇게 4대0이 됐습니다. 밀러 선수가 넣었으면 해트트릭인데요. 오늘 해트트릭입니다. 토마스 밀러. 자 포르투갈이네요. 네,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트트릭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네. 자 밀러 선수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독일이 세 대회 연속 첫 경기에서 네 골을 집어넣는 상황이 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첫 경기 4대2, 그리고 지난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 호주에게 4대0, 포르투갈과의 경기 오늘 브라질 월드컵 4대0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 이것도 완전 땡큐죠. 골키퍼 차량 갖다 주네요. 네. 자, 1차적으로 후반 들어온 알메이라 선수가 위치 선정이 안 좋았고요. 그 후에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선방을 하긴 했지만은 네. 선 맞고 나온 볼이 또 밀러 선수 발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밀러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득점 선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선 경기 지금 11경기를 치른 상태에서는 네. 오늘 지금 득점 선두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상대를 천천히 끌어내면서 다시 공간을 만든 후에 또 역습을 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사이드 한 경기는 아니에요. 55대 45인데 반대 비었죠? 네, 자 포돌스키 쪽으로 그러나 수비에 막혀서 넘어졌습니다. 자 반칙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강력하게 지금 포돌스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고 자. 다시 이어받으려고 들어가는데 몸으로 막았거든요. 이것도 명백한 파울인데 심판이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네, 호날두. 자 왼쪽 측면 세 명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자, 3명, 4명 계속해서 지금 수비는 많은데 네. 자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호날두 쪽으로만 집중되는 거거든요. 나니, 호날두. 자, 호날두가 돌아섰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에데르까지 가질 못합니다. 호날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군요. 네, 굉장히 표정이 힘겨워 보입니다. 네. 전반 일찍부터 페페 선수가 퇴장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포르투갈은 10명으로 싸우면서 네.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보아탱이 볼 끌고 나올 즈음에 반칙으로 끊는 메이렐레스. 포르투갈은 다음 경기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가나입니다. 독일은 이제 가나를 먼저 상대하고 그 다음 마지막 경기가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죽음의 조 G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워줘야 합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독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아 오늘 정말 페페 선수의 그 안이한 행동 때문에 네. 이렇게 경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장 하나가 경기를 완전히 그르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잘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네.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에데르가 슛 날리기 전에 이미 반칙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호날두 선수에게 마지막 또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호날두 선수의 멋진 무회전킥이 한번 골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아주 거칠게 수비를 합니다. 메르자코의 반칙으로 프리킥 얻어내고 있는 포르투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멀리 뒤쪽으로 떨어져 있는 호날두. 호날두가 오늘 8km 이상을 뛰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중거리 슛! 번칙입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한 골 나올 뻔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번에는 골대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예, 노예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송정국 위원 얘기한 대로 한 골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뺏겼습니다. 독일의 반격. 오늘 독일이 월드컵 통산 100번째 경기를 치르는 독일 축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요. 네, 선수로서 개인적으로도 100경기 뛰기도 힘든데요. 네. 지금 팀으로서 100경기 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강력한 슈팅 잘 막아내보는 노이어 골키퍼. 월드컵에서만 독일이 이제 100번째 경기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독일은 이번 대회가 18번 출전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이 G조 첫 경기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4대0으로 대파하면서 G조 첫 경기 승리를 챙겨갑니다.